오늘은 까칠이가 딱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사실 결혼 전까지는 배려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식구들이 더 생기고 또 좀 눈치 봐야 할 주변들이 더 생기고 이러니까 정말 상대방이 배려가 없으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또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하잖아요. 넌 좀 철이 없어. 혹은 이제 아, 저 사람 좀 철이 아직 안 들었어.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철이 안 들었다는 얘기도 또한 상대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다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서 그만큼 나이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. 저 사람은 나이가 저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배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좀 어른답지 못하다 혹은 철이 안 들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혹시 지금 주변에서 넌 눈치가 없어 혹은 넌 좀 철이 안 들었어 라는 얘기를 들으신다면 그거는 상대방의 배려가 없다 혹은 적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세요. 또 하나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난 그래도 뒤끝은 없어 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굉장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너무 싫어해요. 뒤끝이 있을 리가 없죠. 왜냐하면 그 앞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내뱉었는데 뒤끝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?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참거나 안 했다면 그거는 응어리가 남고 좀 약간 뒤끝이 있을 수 있죠. 내가 할 말을 다 못했으니까. 근데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다 뱉어놓고 아유 그래도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기 성격이 좋은 양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서로에게 좀 어떤 감정이 격해졌거나 서로가 언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해야 될 말이 있고 또 안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. 근데 대부분 이제 안 해야 될 말은 대부분 안 하죠. 그냥 참고 넘어가고 그냥 가슴속에 담아두는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가슴속에 담아둬야 될 말조차까지 다 그냥 내뱉잖아요. 그래놓고선 상대한테 그래도 약간 뭐 풀으라는 식의 얘긴 거죠.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다 얘기했지만 난 뒤끝은 없어 라고 얘기하면 너무 밉더라고요. 자기가 다 퍼부은 말에 난 이미 다 상처를 받았고 그 말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다니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? 그런 사람들 보면 해맑어요. 해맑어서 자기가 딱 뱉어놓고선 그래놓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. 내가 그 말은 했지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어떻게 마음에 안 담을 수가 있나요? 이미 난 들었는데 뒤끝 없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 퍼붐을 이미 받고 나면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의 관계 유지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이미 나는 다 들었고 상대는 본인은 다 풀었다고 하는데 나는 안 들어야 할 말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뭐 저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완전 안 본다기보다 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. 그런 사람하고는 뒤끝이 없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해주는 거거든요. 쟤는 참 뒤끝이 없어 라고 상대방이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한테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눈치가 없다, 철이 안 들었다, 그거는 본인이 좀 상대에 대한 배려가 남들보다 적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.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상대의 배려가 없으면 관계 유지가 정말 힘들더라고요.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어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?